네. 야. 단단해야 돼. 야. 와우. 와. 오, 좋아. 아, 손톱에 떼낀 거 다 보이네. 야. 나무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 어우. 단단해. 단단하고 좋습니다.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 저희 4촌, 5촌, 6촌. 아, 하여튼요. 저희 아, 동네 집안내 형이자 이장님이신 양파밭에 양파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양파 사람이 무섭다고, 손이 무섭다고요. 진짜 작업 속도가 빠르고요. 자, 양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파를 저희 구독자님께 팔아 드리려고 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양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전에 양파를 딱 뽑아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저장성이 좋게 이렇게 자르고 또 뿌리까지 딱 잘라서 지금 박스에 택배 박스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고 양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오른쪽 상단에 그 전화번호 나가죠. 자, 그쪽으로다가 주문을 하시면 되고 또 댓글 고정란 또는 이제 설명란에 또 전화번호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를 구입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막 전화로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번호가 저희가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문자 같은 게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답변을 못 해드리고 답변이 하루 있다가 갈지 이틀 있다가 갈지는 모르고요. 자, 계좌번호 뭐 그런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문자를 받으면은 또 답장으로다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택배를 보내는 거는 이번 주 수요일날 14일날 맞나요 여보? 아, 그 날짜를 안 봤네. 근데 얼마인지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말씀드려야지. 아, 6월 23일 수요일날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박스 단위가 이제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어떤 양파를 보내드리냐면요. 자, 보시면은 양파가 사이즈가 6에서 8cm는 중짜, 그리고 8에서 9cm는 대짜, 그리고 9에서 10cm는 특. 근데 여기 있는 다 양파들을 딱 보면은요, 자, 요게 일단 가장 표준입니다. 한 250g 정도. 상.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뭐 상, 중, 특 그걸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상짜리랑 또 6에서 8cm 되는 거. 자. 6에서 8짜리 76 정도 되니까요. 요거는 중짜리예요. 중.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또 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9cm가 넘어갑니다. 9cm가. 그러면은 요거는 특. 그래 가지고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또 요거보다 약간 작은 거. 요런 거. 7cm. 뭐 또 요런 거는 뺍니다. 너무 작은 거는 이 장아찌 용으로 이제 따로 팔으려고 이런 거는 빼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몇이야? 아, 7cm, 7.5cm. 자, 이런 거를 갖다가요 골고루 세 가지를 섞어서 선별을 하지 않고 지금 박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양파가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자, 여기를 이제 담아놓은 걸 보면요. 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우, 여기는 담아가 다 이쁘네. 담아? 응. 아, 담아가 참 이쁘고요. 담아가 어딨어, 담아가. 그럼 양파 담아라고 그러지, 뭘. 자, 여기는 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 이렇게 일정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양파 밭에 따라서 이쪽에는 또 잘된 데가 있고, 여기는 좀 덜 된 데가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일정하지는 않고, 한쪽 부분에 조금은 약간 작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다, 뭐 조그만 것도 못 먹을 걸 넣은 게 아니라, 여기는 버리는 게 별로 없네. 이거 봐. 잘 돼가지고? 봐봐, 여기 쫙. 이렇게. 오, 양파 잘 됐어.
자, 이렇게 양파를 담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박스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돌아놨죠. 이런 거는 거의 뺍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몇 센치야? 중형, 이것도 6.5인데, 좋은데 왜 뺐지? 이런 거를 빼야 될 것 같아. 아, 얘는 순놈이요. 그러니까 길은 거. 아, 얘는 순놈이요. 순놈. 약간 길잖아. 순놈 몇 개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아, 키로 단위는 6키로 단위. 그리고 한 박스에는요, 거의 25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개 왔다 갔다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야. 근데 이거 양파 팔아서 뭐 남냐,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 야. 양파 자기야. 씨앗값. 아, 잠깐만. 응?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을 해서, 15,000원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값, 택배비, 지금 깔고 앉은 비닐우 값. 어, 그렇지. 농타리 칠 때 기름값, 트라타 저기, 어? 강가 생각비. 그 다음에 추비, 비유 값. 이 종작 값. 여기 사람이 또 수작업을 하잖아. 인건비. 아. 야, 이거 진짜 남는 거. 그치. 택배비 포함 15,000원? 그치. 지금 양파 값도 무지 비싸다는데. 그래. 아, 그리고요. 아,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자, 응? 이 양파 종자는요. 양파 종자 중에서 제일 비싼 찌리마루, 찌리마루로 했나? 난 모르겠는데, 쯔리인지, 쯔리인지. 쯔리마루? 어, 쯔리마루라고 합니다. 자, 그 양파, 종자값 중에서 가장 비싼 종자이고요. 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 저희가 지금 박스가 한, 잘해야 한 500개? 5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어, 지금 앞으로 올해 날씨가 되게 가물고 해가지고 감자값, 고구마값, 감자값, 마늘, 마늘값, 양파값이요.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계속 앞으로 상승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양파나 감자나 마늘 같은 건 저장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상인들이 야, 이거 감자값 지금 오르고 있어. 계속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그렇게 풀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장했다가 비싸게 팔려고 그러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수확하는 양파를 구입을 하시는 게. 근데 이 이장님은 저장을 안 하네. 그냥 저장? 아, 욕심이 없으셔서 그래. 그냥 팔아버린다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도록이면 전화 말고 그냥 문자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희 또 일도 해야 되고 조금 또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